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녀는 어떠어떠하다. 어떤 동사? 그렇죠. 바로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she's 다음에 건강한. 건강한 영어로 health입니다. 건강한은 health이고요. 건강에 좋은은 health를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대단히 건강한 health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행복하다 happy 쓰면 됩니다. 건강과 연관된 표현들 healthy, healthful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매일 그녀의 그림에 대한 작업을 여전히 한다. 그녀는 작업을 한다. 작업하다라고 하는 말 work 쓰면 됩니다. 근데 여전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여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sti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동사 앞에 쓰면 됩니다. She still work. 그녀는 여전히 일한다. 무엇무엇에 대한 작업입니다. 무엇무엇에 대한 오늘 쓰면 되고요. 그녀의 그림 her painting입니다. 뭐가 빠졌죠 이제? 매일이 빠졌죠? 매일은 그렇죠. 바로 everyday가 되겠죠. 문장을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죠? 예, 바로 그렇죠. She, 3인칭 단수 현재입니다. 따라서 동사 work에 S가 있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Still, 여전히, 아직도 이러한 뜻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미술 수업을 가르치는 것을 중단했다. 그녀는 중단했다. 중단하다, 그만두다. 어떤 단어? stop이라고 하는 단어 쓰면 되겠죠. 무엇을 중단했습니까? 가르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과거부터 쭉 해오던 것을 그만둘 때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렇죠. 바로 동명사를 씁니다. teaching, 무엇을 가르치죠? 미술 수업을 가르칩니다. art classes. 자, 이제 문장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중단했다. 과거입니다. stop,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죠?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B를 하나 더 쓰고 E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stopped. B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절자 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포도송이를 발견했다. 어느 날, 어느 날은 영어로 one day가 되겠죠. 여우 한 마리, a fox입니다.
발견하다, fin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과거형은 found입니다. 과거니까 found를 써줘야 되겠죠.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포도송이를 발견했습니다. 포도송이는 영어로 a bunch of grapes. 번치라고 하는 것은 묶음이라고 하는 편입니다. 포도가 여러 개 묶여 있는 것, 즉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 네, 잘못된 부분 없습니다. 어느 날은 one day로 표시하면 되고요. 포도 한 송이 a bunch of grapes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 그 여우는 점프를 해야만 했다. 그것을 갖기 위해, 이것은 조금 나중에 하고요. 문장의 주어가 그 여우는입니다. 여우는 뭐뭐 해야만 했다. 그 여우는 뭐뭐 해야만 하다.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must의 과거형은 musted. 이런 표현은 아예 없습니다. must와 같은 개념을 갖는 표현이 have to가 있죠. 그래서 must를 과거로 나타내고자 할 때는 had to를 쓰게 됩니다. 여우는 뭐뭐 해야만 했다. 그래서 had to를 쓰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만 됐습니까? 점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점프 쓰면 됩니다. 다음에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 알고 있죠? in order to라고 하는 표현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in order to를 쓸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갖다, g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to get it 이것만으로도 뭐뭐하기 위해서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인어들은 생략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the fox had to jump to get it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것에 닿을 수 없었다. 그는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에 닿을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구성해야 되겠죠? 시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try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He tried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차례. Many times. 그는 그것에 닿을 수 없었다. But he 어디 어디에 닿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닿았다, 도착하다 이런 표현은 reach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어디 곧바로 목적으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닿을 수가 없었다니까 could not reach it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 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시제가 잘못됐죠. 과거 시제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He tried many times, but he could not reach it.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덧담의 요지는 주어를 보세요. he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he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he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어가 다르다면 당연히 생략할 수 없겠죠.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도하다, try라고 하는 단어 쓰고 여러 번, 여러 차례, many times. 어디 어디에 닿았다, reach라고 하는 단어 쓴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